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갤라즈 갤럭스 EX 블랙 03이라는 헤드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이 제품은 C매디아 칩을 탑재한 전형적인 보급형 헤드셋입니다. 그렇다는 건 소프트웨어도 C매디아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기본 상태에서 한 번,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한 번, 총두 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상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입니다. 설정값은 최대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상태입니다.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외로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목소리 왜곡이 크지 않고 신경 쓰이는 노이즈도 없습니다. 다만 단일지향성 유닛을 활용한 것 치고는 주변 소리가 여과 없이 녹음되는 편이긴 합니다.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활성화하면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왜곡이 아주 심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설정값을 최대로 두고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 제품은 최대로 두고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